아니면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죠.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찬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하는데 온갖 세상 근심을 다 하고 있으면 찬양을 할 때는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마음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내 마음에 있으면 절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 마음으로 모든 것 지금은 다 잊어야 돼. 다 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만 내 마음 속에 가져야 돼.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는 사람 지체 말고서 예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왜 너 인생을 언제
장파에 베드리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내 마음이 약한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고 목단에 먼 몸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맡겨줘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네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배로 바로와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맡고 정하라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 몸에 기쁘게 술래길 헤매는 주의 바다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병마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계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436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오 자, 우리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살고 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누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날마다 이미 귀에 걸려야 돼. 사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미 귀에 걸리고 살아야 돼요. 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 육신이다 무슨 필요가 있어? 나에게 영혼의 기쁨을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멘. 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영생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사시면 됩니다. 아멘. 내일은 없어요. 아멘. 오늘 하루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은 주님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살지 못하는데 내일 무슨 염려를 합니까?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의 근심그룹 다 없애버립시다. 나의 마음의 근심그룹 가득하게도 빼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로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도
계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자 예수를 품고 사도를 믿을 줄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찬악해 내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를 위해 고별하사 이른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알량없이 자비하신 성냥할 길 없도다. 천사 오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새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오늘 홀려 생기진 자리에 주의 은혜 좌설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오 천국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수없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과 주님의 계명들을 범하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이신 주님보다 피조물들을 훨씬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취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종종 과격하게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마땅히 올바르게 공경해야 할 분들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부모님과 위에 세우신 자들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방점에 나아가 둔 것이 기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과 그의 왕이시 있음을 믿으리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넓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었으리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귀한 날 선정한 것도 주님 말씀 쫓아서 모두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날 맞이하여 부족한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우리 하나님께 머릿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소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어긋난 삶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셨느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 세상을 등지는 그런 우리 물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 오직 우리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에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비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서 오늘도 중요히 먼저 재단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지하는 남날 우리 교회도 풍성한 교회, 능력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연약한 우리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새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몇 사람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듯 살면은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은 남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귀한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우리가 건강을 응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대로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살고자 응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우리 호두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염려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40절부터 52절이니까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그의 부모가 얼마나 아버지 울겠나 예루살렘에 가보니 주께서 열심을 쌓아들었으니 어떻게 그들이 이틀 위에 하늘에 따라 올라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인 주변에 있는 주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기초가 아닌가 통해서 참전 만나는 다음에 자동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말하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신하여 너를 찾아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다투시더라. 그 어머니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굽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400명이 앉아 계시네요. 아멘. 저번 주보다 100명이 늘었어요. 권사님이 100명 목소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저보다는 오래 사신 분들이라 감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건방져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인생의 선배님들로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인생은 흘러가는 바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인생을 뭘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세월을 생각 안 하네. 아, 생각이 안 나네. 네. 우리 박준사님은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인생이 이러네. 인생이 이런 것 같네.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다. 장로님은 인생은 뭐다?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소망. 아, 인생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은요? 모릅니까? 사실은 우리 권사님 답이 정답입니다. 아, 네. 인생은 모른다. 박 집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만약에 저한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인생을 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은 흙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죽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흙이 되죠.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의 근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본을 따서 만들었잖아요. 무슨 본을 따서 만들었냐? 하나님의 본을 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이마고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 고집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고집 있죠? 네. 고집 있잖아요. 사람이 왜 고집이 있을까요? 하나님 같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나란 사람이 누구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자체가 다 하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꺾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싸우잖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하나님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싸우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치기 싫어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몸의 근본인, 우리 영혼의 근본인 그분을 찾아 가는 게 우리 본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항상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 장독대에다가 뭐 올려놔요? 정한수 올려놓고 그러죠? 그 뭐라고 부입니까? 천지신명이시여 그러잖아요. 천지신명이 바로 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은 말은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서로 우리 몸을 창조하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나를 아유 그래 내 아들아 라고 인정해 주죠. 그래,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 아시죠? 진리가 뭡니까? 참 진짜의 이자가 뭐예요? 한문, 한문이잖아요. 이치일이자잖아요. 참된 이치, 올바른 이치. 여러분 이치 좋아하죠? 이치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치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세대 때도 그랬죠? 아버지는 보통 생각하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면 무섭고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좀 그런 분이죠. 아버지를 우리는 어릴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엄마의 남편.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치를 배웁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내 새끼,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누가 때린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네가 한 대 더 때려야지. 어디서 집집 맞고 다녀? 이기고 와야지. 그러죠?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율법이라고 보면 어머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도 배우고 진노도 배우는 거예요. 분노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날 때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 자녀도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죠? 내 자녀가 세상을 배울 때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나이가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살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12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처음 가본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그 큰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고 느끼는 감정들 있죠? 우리가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아버지 하면 묵직하고 든든하고 근엄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 가면 떨려. 아버지가 막 혼낼 것 같아. 아버지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아버지 하면 그런 느낌이 들죠? 아버지는 말없이 자기 할 일을 해내시는 뚝심 좋은 분이야. 아버지는 말이 없어. 그냥 자기 할 일 묵묵히 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 아버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성전에 계신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운 율법으로, 어머니로부터 배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감정, 느낌, 그렇게 막 12살짜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가슴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온 성전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서기관들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12살짜리가?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과 성경을 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장로님, 이야기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로님이 안 들으니까 일부러 지금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목이 나 아파. 장로님 좀 못 들어줘서 목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턱관이 돼가지고 다행히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이 어디 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다 잊어버렸어. 너무 그 빠져가지고.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흘렀냐면 사흘이 흘렀대요. 사흘. 자, 부모가 아를 잃어버렸는데 사흘이 흘렀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룻밤도 아니고 이틀밤도 아니고 사흘이나 잊어버렸어.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잠을 자고 뭘 먹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없는 이야기 빼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몇 살짜리가 한 얘기입니까? 12살짜리가 한 얘기. 12살짜리가 자기 아버지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요셉은 지금 예수를 찾아서 지금 사흘 동안 난리 벚구시기 났는데 예수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말 아시죠? 탕자? 탕자의 비유. 탕자가 우리 집에 아들이 두 명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좀 있어, 내 거. 나 빨리 나가서 사업 하나 하랍니다. 아버지가 그래? 그, 알았다. 반뚝 떼가지고 줬어요. 줬더니 나가가지고 세상에 돈을 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사업은 쫄딱 망하고 집으로 다시 왔어요. 자, 우리 집사님. 그 아들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할래요? 이놈 새끼가 막 돈 가지고 나가니 다 써가지고. 혼을 내겠죠, 그죠? 이놈 새끼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더니 그 갖고 나가가지고 그래. 어? 그 이러려고 니 갖고 나갔냐? 막 그러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저기 동네, 저기 동네 저기 호두마을 저기 배에서 막 내리고 있는 아버지가 집에서 내다보고는 막 맨발로 뛰어갑니다. 아들 왔다고. 사업이 쫄딱 망한 아들인데 우리 아들 왔다고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서 아들을 어떻게 해? 을싸안고 내 아들아 왔냐? 을싸안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집에 가서 하인들한테 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양말도 주고 새 신도 신켜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새 가락지도 끼워줘라. 아니 밖에 나가서 돈 다 쓰고 온 아들한테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실패하고 싸우고 다투고 했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저런 일로 서로 막 좀 싸우고 다투고 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이놈의 자식아 니는 안 돼 니는 돼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자식들도 다 을싸안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실을 신겨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네 팬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아버지는 내하고 있을 때는 나한테는 고기도 한, 이게 막 고기도 한 점 안 주더만은 작은 아들 오니까 세상에 집에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주네? 나한테는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거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하고 있잖아. 저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니? 그리고 찾아왔잖아. 아버지를 찾아왔잖아. 그럼 된 거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아니까 하나님한테 구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필요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필요 없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러죠? 누구한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뭐예요? 아무리 저 우리 동네에서 아이고 저 인간 되었나 그래도 그 사람이 낳은 아들한테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예요. 최고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최고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누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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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기도해라 라고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기도해라. 아니 기도하라는 게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한 시간씩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하면서 온통 전부 기도거리야.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 설거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내가 돌뿌리에 안 걸려 넘어지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우리 두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기를 낚을 때도 하나님 오늘 고기 잘 낚게 해주세요. 뭐 전신만신에 기도할 거네.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뭐 구하라. 전부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요렇게 한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아.